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건 여러분 아트박스에서 보는 미니 캐비닛서랍입니다. 나의 최애템을 뽑아내보세요. 지난번에 산 거는 이제 캐비닛 큰 거, 기다랑고 분홍색, 분홍 노랑 연보아 세 개 딱 있었어요. 인기템인가 봐. 세일 중인 거 말고 핫템? 세일 없었어. 가격은 기대랑 똑같아요. 29,900원인가 좀 비싸거든요. 그래서 역시 지난번처럼 여기 한쪽만 포장지에 속으면 안 돼요. 얘는 속았어. 그러면 29,900원 맞죠? 금액은 동일하고요. 보면은 이렇게 덕력 꿈이라고 비싼 데는 딱 한 개씩 남아있었는데 노랑, 연보라, 연분홍이었어. 노랑도 귀여운데 분홍에다 캐비닛 한 개 있으니까 연보라로 골랐거든요. 노랑은 너무 밝아서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그래서 고민 되게 많이 하다가 너무 분홍분홍만 있어도 그러니까 연보라로 골랐습니다. 오늘은 이 아이를 꾸며줄 거예요. 동력 가득하게 한번 꾸며줄게요. 피규어 뭐겠지? 스티커로 꾸며줄 겁니다. 이건 아니면 뭐가 들었을까? 얘는 자물쇠가 희한하게 없네? 있는 줄 알고 살았지만 여기는 이렇게만 되는 거 간단하네요. 그러면 저는 이 아이들을 넣어줄게요. 인형 작은 거밖에 안 들어갈 거, 큰 건 안 들어갈 거구나. 렌도로이드를 집어넣어줄게요. 아니 오비치구나. 오비치로 인형 덕질 안 짓게 돼가지고 짱겨있죠? 오비치 넣고 여기도 오비치도 넣어준다 그랬지? 아 근데 오비치만 넣기에는 뭔가 애매해가지고 오비치보다는 좀 다이어리 같은 거 조만한 미니 다이어리 넣으면 될 것 같거든요. 귀엽게 짱 귀엽게 한번 넣어봅시다. 뭐 하면 좋을까? 아 이건 정리하는 중. 다 떨어져. 나 떨어져. 난리 났다 지금. 정리가 좀 필요해. 잘 안 돼가 못했다. 일단 정리해줄 건 정리해주고 뭘 넣으면 좋을까 쇼. 아직 리뷰를 안 한 다이어리. 요아이 장난감 넣어주고요. 그럼 되겠죠? 짱? 근데 좀 작아.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. 포카 정도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. 이게 쉬워요. 이 때문에 저는 오늘 후배님들 후배님 도와주느라 그냥 시간 늦게 해가지고 늦게 퇴근잘 나와주고 잘 넣어줘. 아래층에는 뭘 넣어주면 좋을까? 키링 같은 거나 넣어줄까? 피규어? 신혜님 피규어? 이미 넣어놨었는데 물멍템? 물멍템? 이런 거? 물멍템 넣어주면 되게 괜찮은데 피규어 빼주고 물멍템 이런 거 이런 거 넣어주면 딸리겠지? 들어갈까? 들어가시긴 하는데 잘 안 들어가네. 뭘 넣으면 좋을까? 포카가 많이 없는데 그러면은 이런 거? 카드라도 아니 누가 다르다 딱히 줄 게 없네 지금 딱히. 아 애매하네. 그러면 카드 지갑을 뭐 아직 그 안 달았거든요. 그 뭐라 해야 되지? 뚝딱이 안 달았는데 요거 집어넣으면 되나? 아니 이거 왜 꺾었어? 딱히 지금은 넣을 게 없어. 덕질할 만한 게 없어. 약간 애매하게는 이것도 좀 아래가 이렇게 좀 작아. 넣을 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? 이거? 이런 거 넣어볼까요? 자 이게 다이어리 꿈이에요. 일단은 뭘 넣을지는 나중에 정하고 스티커부터 넣고 꾸며줍시다. 사실 이게 목적이라 요아이 진작 만들었지만 오랜만에 보시죠. 스티커로 귀엽게 꾸며줄게요. 우선 블루베리 곰돌이 보라색이니까 딱 맞게 꾸며주면 예쁠 것 같아. 반짝이 안 예쁠 수가 없죠? 약간 삐뚤어도 괜찮아. 딸기를 섞어서 해줘야겠다. 딸기는 여기 앞쪽에 붙여줄까요? 괜찮겠지? 앞쪽에 붙여줄게. 곰돌이 딸기. 딸기 곰돌이. 여기 이렇게 긁혀있는 건데, 새 건데. 뭐가 이렇게 묻어있어.
찾아주신 불건이네 물기결이 되긴 한데 이거에서 닦아냈어. 아 됐다. 깨끗해. 닦아내고 쓰자. 그럼 닦아내고 쓰자. 이쪽에 딱 좀 이제 뭐로 할까요? 이니셜 넣고 싶은데 하트 일단 무조건 넣으면 좋겠죠. 하트 그리고 쿠키? 쿠키는 뜬금없는데 러브도 이미 많이 했고 애매해요. 사랑스러운 영어로 뭐지? 일단 여기 밑에 바코드 이런 거 좀 떼줄게요. 아, 프리티 막 이런 거 할까요? 깜찍하고 귀엽고 아, 그렇군요. 슈트 이런 것도 많이 한 거 같아. 내 기억, 제 기억, 내 기억, 제 기억. 일단 밑에 있는 스티커 떼어줍시다. 1900원 비싸. 여러분 떨이로 사세요. 여러분 그러면 외국 사이트에서 비싸게 사지 말고 저렴한 거 하세요. 저처럼 이게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. 큐트도 이미 많이 했나보다. 될래나? 유유 찾아볼까요? 큐트 어 될 것 같기도 하고 트 키 찾고 있어요 지금. 다른 거 눈으로 찾게. 티티티 어 있다. 어, 될 것 같아. 큐트 아닌가? 이 다 썼네. 이를 다 썼네. 아 애매하네. 큐트에 이가 없어. 큐트를 많이 했나봐. 그럼 프리티? 너무 긴데 근데. 일단 나중에 정해야겠다. 스티커는 크롬이 몸보라색이니까 잘 어울리잖아요. 크롬에서 붙이면 되겠다. 크롬 사랑해 구름이 너무 귀여운 구름이. 다른 스티커도 한 번씩 봐주고 뭐가 어울려? 꽃 찾고? 이 스티커 붙이는 게 재밌어요. 생각보다 꽤 많아가지고 스티커가 산유 관련된 거 얼마 안 남았어. 캐로피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죠? 키티? 분홍이가 아니라 애매하네. 뭐 할까? 우리 커비 어 연보라색 요 아이 넣으면 되겠다. 이쁘장이 귀여워. 그리고 산리오의 시나모름 모로리 다음에 또 뭐 있지? 뒤적뒤적 살펴보는 중. 지금 날아다니는 애 하나 있고 베지나이다. 곰돌이들도 있고 제가 쉬는 날에는 인형옷도 만들고 싶어요. 팬케이크? 곰돌이니까 잘 어울리겠죠? 보라색, 연보라색? 얘도 연보라색이다. 빰. 그리고 뭔가 내가 만든 쿠키를 불러줘야 할 것만 같은 비주얼이었어. 토끼가 귀여워. 키티도 이렇게 해주고 잘 어울린다. 이렇게 하면 되겠죠? 머리카락 빼내고 이렇게 한번 붙여봅시다. 귀엽네요. 짱짱짱 해봅시다. 일단 붙이고 왔어요. 힘들게 붙였다. 그리고 뭔가 코너만 여기에 붙이는 게 더 귀여울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제 잘 맞게 간호사 코너에 붙여주는데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은 옆으로 넘겨서 붙여주면 딱 붙거든요.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돼요. 그러면 꽉 맞는. 여기 좀 맞춰서 할 거 그랬나? 조금 후회되긴 하지만 다시 붙일까요? 덜 붙었어야지. 귀에 접혔네. 이런 천천히 하는데요. 괜찮아요.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떼어내서 다시 붙이면 됩니다. 이건 힘들게 붙여요. 제대로 안 붙여놔가지고 창렬이 좋은데 내가 괜히 잘못 붙였어. 힘들어. 시시시 됐다. 됐어 됐어 됐어. 힘들겠어. 힘들어.
살살 이렇게 조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밑에를 좀 잘 붙여야 되네. 여기 딱 맞춰서 이렇게 딱 맞춰. 아까 보고 여기 좀 붙이지 않나요? 이렇게 해서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해봤죠? 어, 귀여워, 귀여워. 이거 뭘 붙이면 될까? 여기 유니콘 붙여주면 귀여울 것 같아요. 즉석이 아니면 바로 즉석이 이렇게 제일 좋아. 내가 여기 이런 하트 그리고 뿌리 부분은 하나를 빼면 뒤로 넘긴 다음 이렇게 붙이면 딱 맞아요. 귀여워. 옆에도 끊어주세요. 팬케이크뿐 아니라 이거 곰 스티커는 좀 많이 써가지고 굉장히 똑같이 유니크? 아니에요. 톡! 뜬금없는 토끼? 근데 귀엽다. 시바견? 귀여워. 근데 뭐 딴 거 없을까? 어, 애기 크로미 아니면 뭐 헤드셋 크로미? 모로리? 헤드셋 크로미 붙여주면 되려나? 얘는 근데 약간 노트북에 붙여야 될 것 같은 느낌? 험 팬더? 팬더? 귀엽다. 엉덩이? 엉덩이? 시바견 궁뎅이? 여기 크로미? 시바견 궁뎅이? 뭔가 안 어울리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토끼니도 붙여주면 귀여울 것 같은데 팬더 팬더가 가운데 있어야지 귀여울 것 같거든요. 팬더 토끼 시바 네 나 좀 날아다니는 시리즈 너무 많이 붙여있었던 그래. 크로미 애기 크로미 어 귀여워. 다음에 모로리 이렇게 하면 되겠다. 그리고 공둥이 또 어 이렇게 하면 딱 귀여울 것 같아요. 이 상태로 붙여줄게요. 귀엽죠? 붙이고 왔어요. 그럼 이제 비행기입시다. 지금 이제 스티커 붙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. 제일 재밌어. 캐롯비도 넣어줄까? 로삐 로삐 캐롯비 너무 안 들어가서 좀 망따시키는 것 같아. 미안해가지고 되게 귀엽기도 하고 별나라 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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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크롬이 여기다 붙이면 딱 맞을 것 같거든요. 귀여울 것 같아. 생각보다 귀여울 것 같아. 근데 여기다 이렇게 같이 똑같이 이렇게 눕혀있는 것도 좀 그런데 얘로 할까? 아니야 이거 좀 별로다. 이 스티커가 딱 귀엽지 않은 것 같아. 담배 케이스 같은데 붙이면 귀여울 것 같은데 애매하네. 키티? 뜬금없는 별나라 키티인데 커비가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? 아니야 너무 뜬금없어. 시바견? 아니야 여와이 토이스토리 나오는 애? 아니야. 뭐 붙이지? 이제 스티커가 얼마 안 남았어. 110피스인가 남아있었는데 아닌가? 아 딴 거 내가 안 봤구나. 딴 것도 있는데 내가 못 봤구나. 내가 잠자는 크롬이 아까 봤고 오로리? 오로리? 오로리가 좀 귀엽네. 이게 스티커 별로였는데 여긴 또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귀 접어서 넣으면 될 것 같거든요. 아니 여기 넘어가는구나. 안 넘어가게 잘해서 이렇게 하고 컵이 넣고 캐로피가 별론가? 극적 극적 포착고 귀엽다. 이렇게 하면 돼. 뭐 해주지? 컵이도 또 넣어줄까 이렇게? 작아서 좀 귀여운 것 같아. 여기 케빈이 옆에가 케빈이 더랍작이라고 해야 되나? 일단은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거든요. 캐롯피 애들은 안 넣어주니까 불쌍하니까 한번 넣어줍시다. 은근 잘 어울려. 귀엽지 않나요? 예! 짱짱 짱겹짱 염면 염면이 아니라 염면 이렇게 염면 염면도 커비가 은근 되게 잘 어울리는구나 생각보다. 여기 이제 견 시바견 좀 견? 시바견도 은근 귀엽네. 근데 커비 두 개씩 넣긴 좀 그래요. 똑같은 거 두 개 좀 그렇고 얘가 낯선가요 이름이? 기억이 안 나네? 난 포인트를 안 봤어. 안 봐서 몰라. 근데 너무 날아다니는 거 많이 있어 별로. 개구리 뜬금없는데? 오로리? 오로리 귀여워 오로리. 오로리 그리고 스티커가 얼마 안 남았다. 크롬이 여기다 붙이면 딱 잘 어울릴 것 같아. 그리고 키티 괜찮은데? 키티?
잘 어울린다.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. 금방 정했어 이번에. 붙어서 붙이는 게 좀 애매했거든요. 얘 다시 붙여야 되나? 근데 뭔가 대칭이 안 맞는 느낌? 얘 아이랑 UI 다시 붙여서 좀 티가 나요. 근데 가까이서 보지 않는 이상은 인쇄 같은 느낌이라 잘 모를 수도. 위치 잘해. 뭐가 달라졌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꽤 귀엽답니다. 봐봐. 위에도 이렇게, 그리고 옆면도 이렇게, 뒷면도 이렇게, 스티커 천국 여기도 옆면도 이렇게, 앞면도 이렇게 귀엽게, 마지막 밑면을 꾸며주면 될 것 같습니다. 밑면은 피카츄로 할까요? 이렇게? 귀여운데? 밑면은 하나만큼도 귀여울 것 같아. 그러니까 밑면은 굳이 잘 안 보이는 곳이라서 여러 개 붙일 필요 없이 한 개만 딱 귀여운 거 붙이면 되거든요. 아, 토림. 아니, 딸꾹지, 딸꾹지. 오리가 귀엽긴 한데 한 개만 붙일 거야. 아까운 그냥 피카츄로 붙일까요? 얘가 되게 독특하고 괜찮은 것 같아. 얘를 붙여주면 되겠죠? 키티? 딴 것도 한번 혹시 보니까 대보자. 크롬이? 크롬이도 귀여운데 이렇게. 크롬이 붙여주세요. 크롬이 제일 귀엽다. 아깝긴 한데 마지막 한 장.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됩니다. 붙여줄게요. 그리고 남은 스티커 쪼가리지 않을지. 스티커 쓰레기랑 아닌 거랑 구별을 잘해야 돼가지고. 쓰레기들이 있냐면 뒤에도 다 이랬거든요. 뒤집어도 쓰레기. 얘 쓰레기 아니다. 큰일 날 뻔했네. 이렇게 붙일까? 아니야. 귀엽긴 한데 좀 안 맞아. 뒤집어서 쓰레기인지 아닌지 확인을 더 해봐야 됩니다. 버리기 아깝잖아요. 스티커 좋은 거 자네들. 피카츄 진짜 큰일 날 뻔했네. 꾸러미가 제일 잘 어울리네. 귀엽다. 이니셜만 써주면 될 것 같은데 뭘 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어요. 이 종이 쓰레기 이것도. 남은 스티커는 집어넣고요. 잘 어울리는 토끼 행성 귀엽다 이런 거 해줄 걸 그랬나? 잘 안 보는 애들은 되게 손톱으로 넣는 거 아까 뜯다 줬다니까 해사지고 좀 잘 안 붙나 봐요. 남은 거는 집어넣고 이니셜로 뭘 할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. 뭘 하면 좋을까? 인터넷 검색해봐야지. 근데 여기 스티커 다 썼어. 얘는 벌써 다 썼는데 버려야겠다. 반짝반짝 케어백도 좀 해주거든요. 아니 뭐 묻어있어 뭐. 잠을 수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우선 피 리티 한번 줘. 같은 색깔로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귀여울 수도. 이가 이. 아 근데 여기 불. 다 썼나 본데. 큰일 났는데 이거 다 썼나 본데. 이씨 프리티 하지 말걸. 그럼 뭐하지? 이를 다 썼어. F를 2라고 포기긴 좀 그렇잖아요. 해피로 할까? 해피? 해피 행복해지라고. H 없나 H. 배에서 꾸덕 소리예요. 방구 아닙니다. A B C D E F G. H 어디서 H? H. Y 옆에 H. H Y J K. 인가? 있어. 나 눈이 안 좋은가 봐. 어떻게? H 어디서? 아 여기 있다. 프리티는 E가 없어가지고 제외해야 될 것 같아. 위에다가 해줘야지. 해피 A가 다행히 여기 있네. H A 쉬운 단어. P P 어딨어? 눈이 안 좋은데 P. 그리고 M 왜 나와있어? E 여기 있다. 이 찾았네? 이거 없는 줄 알았는데 뭐 찾으니까 갑자기 튀어나왔어.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대체? 프리
꿀팁부터 해야겠다. 티 다 썼나 본데 티도? 아이씨 와이 티어 다 써버리다니. 근데 못 찾으니까 튀어나오는 거 대체 뭐 우연인가? 신기하다. 그레이티. 근데 티가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. 티가 하나 안 보이는데 힝 HDFG 티티 아이고 아이고 다른 티 없나? 일단 없는 거 같고요. HAPPY니까 P PPAP 눈동자 원적적 PPAP 근데 이니셜 귀엽죠? 홀로그램도 되게 이뻐요. P P 보라색 위주랑 주황색 위주로 가야겠는데 민트 색깔이 되게 희귀하구나. 많이 없구나. 내가 얼마나 많이 썼으면 다 써가냐. 근데 이거 색깔 좋아 상관없이 막 해도 예뻐요. 해보니까 그렇더라고. Y HAPPY Happy 하트도 다 썼나본데 T 하나 없어. T가 없어. 딴 걸 대체할 수도 없는데 애매하네. 프릿이 돼버렸어. 프릿티가 아니라 프릿 T가 없어. 하나 망했네요. 에이 부족해. 쯧뜬 누름표랑 느낌표 있는데 회피할 때 하트 다 써가지고 느낌표 민트 색깔로 써야 되겠어. 민트가 많이 없어. 하나 포인트가 아니라 두 개 포인트로 넣어주고 싶어서 여기다 붙여줄게요. 회피 조금만 옆으로 틀어진 상태로 붙이고 싶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짠!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미니 캐리어 거라고 드디어 완성했다. 빠바밤. 티가 없는 게 조금 아쉽지 뭐. 근데 아무 찾아봐도 티가 없어. 프리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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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어. 귀여워. 안에 뭘로 이렇게 추천 좀 해주세요. 가운데다 해주고 싶다. 얘는 잘 안 맞아. 빠밤. 잘 맞게 뿅. 조금만 더 잘 맞게 슉 계속 붙여줄게요. 귀여워. 완성. 빠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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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빨라. 때문에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게 29,900원짜리라니 장난감 하나 큰 거 사도 될 것 같은데 뭔가 돈지 X 같지만 그래도 나만의 캐리어 뭐 수납함 이런 거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득이다. 그나마 좀 귀엽다. 그리고 곰돌이도 꾸며주시면 돼. 곰돌이 스티커가 좀 다 써가지고 아까워가지고 나중에 하나 있으면 사면 되는데 다 팔려서 없을 거면 품절됐을걸요? 저기 되게 귀여운 스티커랑 어쨌든 이걸로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. 이런 것도 잡다한 것도 한번 넣어볼까요? 해봐야겠다. 들어갔을려나 모르겠는데 좀 넣어보죠. 꿀테이프는 들어가고요. 구제부터 은근 괜찮아요. 다크커터까지 들어가고요. 닦고 할때 들어가고 근데 가위? 핀셋은 안 들어가거든요. 일단 작은 미니 집게 다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다 들어간 다행이네. 여기 있는 물건 다 옮겨줬어. 대박. 짱 좋은데요? 양념 같은 거 보다니. 여기까지 비우고 다 들어가요. 다이어리 아직 닦고 할때 써야겠다. 그럼 빼내서 빰. 좋아. 닦고 할때딱 좋겠는데.
미니 여기 미니에다는 또 이제 작은 뭐라 해야 돼 다이어리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안 들어갈 것 같고요. 작은 다이어리 하나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넣어볼게요. 제 울랑이 미니가 옛날에 인기를 썼다가 회사에서 꾸며서 영상 올린 적 있을 거예요. 아마 이건데 들어갈래나? 안 들어가지나? 손잡이가 커가지고 안 들어가. 나왔다 나. 안 들어가지면 나와. 여기 있지 마. 나오라고. 나오라고. 되지 다 안 해 진짜. 약간 다행이네. 빼내야지. 안녕. 몰랑이 제대로 가야 돼. 큰 걸 집어넣었다. 품고 다쳤다. 꾸려졌네 그냥. 힘들게 꾸려서 집어넣었어. 스티커 하나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있는데 떼서 여기다 붙여볼까? 안쪽이랑 주름자가 안 예쁠 것 같아. 아쉽다. 미니 다이어리 없나? 이건 뭐지? 더 작은 거? 다이어리 뭐가 남아 있을 텐데 다 지금 큰 것만 있어서 일단 넣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아. 올라이가 제일 크구나. 아니 제일 작은데도 이렇게 안 맞는다. 미니어처 같은 거 넣으면 괜찮지 않을까요? 미니어처 보관함으로 쓰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인형 뭐 소품? 일단은 다이어리 보관함 넣어주고 따뜻 넣어줄까요? 미니 인형? 따뜻? 이러네? 너무 커. 미니 인형인데 여기에 들어가기 너무 커. 미니 서랍이라 역시 들어가기 한정적이라 좀 아쉽네요. 큰 거였으면 뭐가 다 들어갔을 텐데 아쉽다. 넣을만한 게 없어. 향수? 안, 거의 다 썼어. 향수 안 쓰는 거. 근데 너무 놀라서 따질 것 같아. 좀, 좀 아닌 것 같아. 미니 인형 옷? 고만간 리뷰할 인형에 입혀줄 옷. 미니 니트 옷. 귀여워. 운도에도 박혀있다고 이렇게. 인형 옷도 넣고 난 또 뭐 넣으면 좋을까? 아니면 이거 뺄까? 애매하네. 딱히 넣을만한 게 없어서 다음에 패스하고 나중에는 이건 집어넣을 때 넣어주면 될 것 같아. 아 이런 피규어 넣어줄게요. 집어넣은 이런 거? 울랑이 스탠드 아크릴 참 많은데 이런 애들 넣어줄까요? 키티 아크릴 귀찮을 것 같은데 이런 거. 아, 귀여워. 귀가 없어졌어, 한쪽으로. 꼬리랑 귀는 한쪽에 있을 텐데, 한쪽에 없어. 아쉽지. 피규어. 그 다음에. 이런 거. 집어넣을까? 안 들어가지. 빼내고. 들어가질 것 같은데. 아쉽게. 들어가고. 너도 들어가지니? 넌 안 들어가지는 거야. 옆에 높이 높이는 걸 하나도 안 되는 거 이렇게 놓고 소리가 좀 무난하게 그냥 분해되는데 아주 괜찮겠지? 붙이면 돼. 이런 거 집어넣기엔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피규어도 넣어줄게요. 그렇지. 이건 리페인팅 아니라고 귀엽죠? 내가 찍어줄걸. 볼펜으로 한 건데. 볼펜으로 페인팅 딱 나름 귀엽답니다. 이렇게 딱 맞는다. 나름 만족스러워. 아닌가? 왜 이렇게 안 들어가죠? 원래 디뮤피규어였거든요? 아마 아닌가? 촥 짚고 좀 그런데. 오래됐는데 기억이 안 나네. 회원님 1년에 3년, 2년째 때 샀는가? 아, 내 꼬르소리 뭔데? 이렇게 해서 피규어까지 다 담아줄게. 스탠드 아크릴까지. 너무 귀여워. 그러면 위에는 닫고, 밑에는 관상용 피규어랑 아크릴 스탠드.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딱 될 것 같거든요. 코카 좀 넣어줄까요? 코카? 어, 귀여워. 이렇게 넣어주면 완성입니다. 갑자기 옆으로 모였어. 키티가 안 보이는데. 아무 소용이 없네요. 위에다가 넣어줄까? 몰랑이 아니라 브로리 가리고 이렇게 해줘야겠다. 아까 시키면 이 안에 탈락. 밭에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.
만족스럽다 진심. 근데 얘 색깔 너무 예쁘지? 그 강추텐 비싸긴 하지만 너무 귀여워요.